간염이 있으면 영양제 먹으면 안 되나요? 간염 보유자라 하더라도 간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종합비타민제, 비타민 D, 오메가3, 칼슘과 마그네슘, 프로바이오틱스, 비타민C 등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간염이 진행되어 간 기능 수치가 높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영양제를 섭취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알레르기인데요.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내가 섭취하는 영양제에 그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겉포장을 살펴봐야 합니다. 이외에도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영양제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 약물을 꾸준히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다음 궁금증은 뭔가요?